하늘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김지산 팀장 모시고 LG전자와 삼성 SDI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LG전자 주가는 뭐 연중 내내 올라가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상고하죠.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차트 한번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2010년 이후에 이제 LG전자 주가를 보시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상반기에 주가가 좀 좋았었고 하반기에 좀 조정이 반복되는 모습이었고 2017년에만 자동차 부품의 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연중으로 주가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좀 상고하적 패턴이 좀 반복되는 배경으로서는 일단 상반기가 그 가전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고 마케팅 비용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도 상반기 실적은 매년 기대보다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도 이러한 상고하적 패턴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내년 상반기 모멘텀을 싼 가격에 사자 이런 투자 아이디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좀 반복되는 그 기대되는 모멘텀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스마트폰은 그 베트남 중심의 생산지 전략을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5G 폰 그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에 힘입어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부품이 성장 동력인데 올해는 그 CID 분야에서 저가 수주 물량의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확대된 구간이지만 내년에는 신규 전기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GKW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비로소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시기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솔루션은 그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함께 에너지 사업에 이익 기여가 확대되고 있어서 L전자의 모든 사업부 중에서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비즈니스 솔루션 분야고요. 그런가 하면 TV는 올해는 좀 저수익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이제 OLED 패널을 좀 싸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또 그 구매 물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OLED 중심의 수익성 개선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고 보는 가전은 내년 상반기에도 한국의 대기질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가전이 역시 그 신성장 제품군이 주도하는 호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그 사업부별로 좋은 모멘텀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PBR 0.78배 주가가 6만 원일 때가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들이 좀 쭉 이어지면 좋은데 실적들은 3분기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게 예. 사업부별로 사실 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제일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거는 3분기 실적은 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시장 컨센서스가 연결 기준으로 한 5,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저희는 대략 7,0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서 일단은 MC 사업부가 그 마케팅 비용 MC 사업부가 이제 베트남 이전 비용이라든지 그 부품 재고 소진 등의 그 일회성 비용이 소멸된 상태이고요. 여기 이제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해서 적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는 베트남 생산 체제가 정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E 사업부는 그 신모델 확판을 통해서 전분기 수준의 그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환율 여건이 좀 우호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OLED TV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A 사업부는 그 계절적 그 에어컨 수요 약세와 함께 건조기 이슈로 인해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지만 유럽 매출 확대와 같은 체질 개선 성과가 3분기에 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BS 사업부가 지금 모멘텀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와 고출력 태양광 모듈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거고요. 수익성 역시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VS 사업부 자동차 부품인데요. 이 부분은 저사양 CID 매출 확대와 수율 안정화 비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국면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MC 사업부가 적자를 많이 줄여서라도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LG전자는 살펴봤고 그럼 삼성 SDI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대형 전지 성장성에 힘입어서
주가 흐름은 견조했는데 예. 이어질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 SDI도 한번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사실 SDI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형 전지의 중장기적 수익성 개선 추세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ESS와 원형 전지의 수요가 예상보다 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 속도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테이블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한 2,500억 정도인데요. 저희는 2,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좀 추정치를 하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그 소형 전지 중에 원형 전지가 주요 응용처는 이제 전동공구인데요. 무역 분쟁 및 거시 환경 악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폴리머 전지는 주 고객들이 보급형 스마트폰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평균 판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ESS는 아직도 뭐 이래저래 말이 좀 많은 그 영역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보험 이슈라든지 REC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좀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는 그 주요 고객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OLED 소재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반도체 소재의 수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자동차 전지만큼은 유럽향 다수의 PHEV 변경 모델과 신규 EV 모델 수요에 힘입어서 기대대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4분기에 ESS하고 원형전지 이쪽이 좀 회복 가능하냐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형전지와 ESS가 좀 미흡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보면 4분기는 일부 회복이 될 거고 그 한 분기 정도 실적이 좀 이연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중대형 전지가 흑자 전환하는 것이 그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전사 영업이익은 2,500억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지는 그 빠듯한 수급 여건 속에서 판가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ESS는 품질 신뢰도에 기반한 내수시장 지배력 강화와 함께 북미 등 해외시장 호조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형전지는 일시적 약세를 딛고 EV나 e-바이크, e-스쿠터, 그다음에 그 이그니션 등과 같은 e-모빌리티 매출이 늘어나면서 재차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ESS 화제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정상화 속도가 지연되는 약간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그 제품이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그 각형 전지의 또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어서 내수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품질 경쟁력에 기반해서 좀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쪽에 좀 그 경쟁 업체들이 브릿지 닦고 나주면 좋긴 하겠네요. 반사 이익 같은 거. 제조사를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네. 삼성 SDI 거는 품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어찌됐든 이런 저기 그이 2차 전지 쪽에 가장 지금 이 총화는 역시 전기차 쪽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차 쪽은 요즘 어때요? 잠깐 뭐 차 타고 그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인데 올해도 연간으로 그러니까 7월까지 누적으로는 40% 성장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요. 네. 최근 7월 이후에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거시 환경 영향이 아니라 그 각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고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그 시행 시기가 7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보조금 정책 이전에 6월까지 수요가 좀 선행된 측면이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미국에서도 동일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았기 때문에 연방 세액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절반으로 줄었고 다시 7월 1일자로 또다시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보조금 정책 변화 때문이라도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게 7월 이후다라고 봐주시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그 충분한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갖춘 신형 전기차 모델들이 나와주면서 그 새롭게 전기차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우디 이트론 이런 모델들이 이제 올해 공개가 됩니다. 올해 의미 있는 변화를 하면 폭스바겐이 기존의 MEB라는 그 전기차 플랫폼 이외에도 PPE라고 해서 굉장히 프리미엄급 신형 전기차들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아우디의 이트론이 될 거고요. 포르쉐의 타이칸, 그 다음에 마칸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폭스바겐의 그 새로운 전기차 프로젝트들을 LG 화학과 삼성 SDI 국내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그 자동차 전지의 주도권이 이제 한국 업체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의 경우는 LG 화학과 삼성 SDI가 같이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거고요. 그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는 또 모델은 LG 화학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SDI는 후속 포르쉐의 그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최근 나온 뉴스 하나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수소차 쪽도 보조금 준다는 그런 얘기 있던데, 그 예. 진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그 부분을 좀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중국은 사실 순수 EV 중심으로 굉장히 시장이 그러니까요. 많이 활성화돼 있고, 충전 인프라도 상당히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이제는 EV가 완전히 그 정착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시장이 그 중으로 봐야 될 텐데, 다만 수소차도 일종의 전기차이고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많은 또 진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요 그 OEM들이 수소차에도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하나의 뭐 이원화 전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최소한의 대안으로서 수소차에 대한 그런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수소차하고 있겠습니다. 전기차하고 기술이 한 70%도 겹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있더라고요. 수소차도 결국은 이제 배터리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LG전자하고 삼성 SDI의 체크 포인트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그래서 LG전자는 내년에도 예상되는 강력한 상반기 모멘텀을 싼 가격에 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SDI는 역시 중대형 전지 중심의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 방향성은 신뢰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숨고르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